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자 메이입니다. 지금 여행 전문 유튜브 여행자 메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때때로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라는 여행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그 외적인 활동으로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민 PD 활동 정도가 있겠네요. 작년에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부터 채널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행부터 일상까지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채널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우연히 사하라 사막에 있는 한 여자분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정말 행복한 미소를 띠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는 언제 이런 미소를 지어봤지?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 저한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알고 싶어졌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행자 메이의 영상은 여행자의 설렁탕 같아서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쁜 각도에서 예쁜 여행지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여행을 즐기고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고 있는 그대로를 편하게 보여드리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도 편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저처럼 하면? 좋은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뜨는 뭐막 자극적인 컨텐츠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보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 좋아서,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서, 평생 여행하고 싶어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치트키? 치트키를 계속 쓸수 있게 해주는 수단? 제가 X공도 참 많이 타고요. X가 참 사랑하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X 제가 등산 참 좋아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이제 책 출간 활동으로 뭔가 강연도 많이 하고, 사인회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만나 뵐 예정이니까요.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 이상 여행자 메이였습니다. 안녕!